대다리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꼭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대다리 이론이라는 것은 도그레그 세오렘, 그것은 AB 플러스 BC가 AD 플러스 DC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가 되죠. CD를 연장해서 DE를 만들게 되면 양변에 DE를 더할 수가 있죠. AB를 AE 플러스 EB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좌우를 비교하면 AD와 AE 플러스 DE가 삼각부 등식에서 왼쪽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 플러스 BC도 DC 플러스 DE보다 삼각부 등식에서 왼쪽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